나도 데려가 제발 애비. 안돼, 넌 너무 어려. 패배자. 이렇게 빌게 언니. 그래 알겠어. 근데 먼저 이거 입어. 우와 셔츠 멋지다. 금방 올게. 순진하긴. 가자. 어때 언니들? 안돼,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잠깐 어디 갔지? 와우. 우와 안녕. 캣탭 크래프티 스마일리 크리터스잖아. 자 이제 넌 우리 중 한 명이야. 날 입양하고 싶은 거야? 좋아. 너도 파티 갈래? 어? 응 갈래. 좋아. 근데 16살 이상만 갈 수 있는데. 이런, 안 돼. 괜찮아 크래프티, 네 차례야. 조금 간지러울 거야. 느낌이 이상해. 우와 나 컸잖아. 진짜야. 옷이 너무 안 어울린다. 네 말이 맞아. 이게 더 낫다. 이거 입어봐. 우와 멋지다. 와우. 부드러워. 이제 파티 갈 준비 됐어. 애비랑 언니들이 엄청 질투하겠지? 멋진 파티다. 잠깐 저거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표정을 봤었어야 했는데. 안녕 얘들아. 냥. 메리랑 스마일링 크리터스잖아? 뭔가가 이상해. 내 첫 번째 파티. 멋지다. 자 가서 춤추자. 아 그럴 줄 알았어. 캣넵 얼른 중요한 전화해야지. 전화해. 여보세요. 밥이 준비 다 됐어. 곧 갈게. 알겠어.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파티 너무 멋지다. 12시 될 때까지 춤추자. 미안 나 좀 늦었지. 안녕. 그만해. 맨날 바쁘다니까. 좋아 나 줄게. 이 전기 장난으로 얻은 거지? 이런. 우리 새 친구 메리야. 안녕. 만나서 반가. 난 낙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똑똑하긴. 우리에 대해 더 알아볼래? 당연하지. 좋아.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마지막으로 몇 번만 더. 신나나. 호피가 댄스 플로우의 왕이야. 잘 있어 얘들아. 이런. 우리 지켜보는 거야? 아야. 쌤통이다.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 우리가 먼저 왔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 와우. 너무 멋지다. 오. 왜 우리 맨날 뛰는 거야? 도끼잖아.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 고마워. 그럼 우리 프롬에서 비디오 볼래? 편하게 앉아. 준비됐지? 재밌게 봐. 자 시작한다. 난 허피 홉스코치. 난 운동을 좋아해. 난 바비 베어허그. 크래프티콘 창의성은 내 전부지. 난 캣넵. 누구든 잠재울 수 있지. 우린 스마일링 크리터스야. 대박이다. 와우. 너희가 더 좋아졌어. 여러분 어떤 가족을 선택하시겠어요? 스마일링 크리터스? 아니면 언니 애비? 저기 메리 그림 그릴래? 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좋아. 그림 그리고 있어. 우린 잠깐 나갔다 올게. 금방 올게. 어디 갔나 궁금한데. 날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게 분명해. 가서 확인해야지. 좋아 거의 다 됐어. 우리 아이디어 천재적이야. 우리 곧 순진한 메리를 피키픽으로 만들 수 있어. 사탕 만드나? 뭐야? 그럼 영원히 스마일링 크리터스랑 함께 할 거야. 바보 같긴. 시작하자. 뭐야? 나 피키 되기 싫은데. 어떡하지? 어서 크리터스들, 우리 발명을 끝낼 시간이야. 아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돼. 문이다. 잠겼잖아. 뭐지? 기차가 단서가 될 수 있겠는데? 어디서 본 적 있어.
생각해 메리 생각. 그래 여기 있다. 열쇠는 있고 이제 도망쳐야 돼. 더 빠를수록 좋지. 안 열리잖아. 여러분 도와주세요. 좋아요가 있으면 열 수 있어요. 네 조금 더요. 거의 다 됐어요. 좋았어.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고마워요. 와 됐다. 뭐야 나 바쁘거든. 미안 방해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나가. 이런. 아 잘못된 문이네. 메리 갈 생각이 없어. 근데 선택 여지가 없네. 먹을 거 주문할래? 네가 원하는 거 골라봐. 글쎄. 어 간식 그거 좋은 생각이다. 피자로 하자. 알겠어. 으, 바로 찾아왔네. 좋았어. 안녕하세요 피자 배달입니다. 여기요. 네 저렇게 웃으면 좋은 팁을 받을 수 있겠지. 안녕하세요 피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 무슨 소리세요?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조용히 해요. 행운을 빌어요. 돌아와요. 여기 팁이요. 고마워요. 메리는 잘 있나? 피자 어때? 메리는 어딨어? 걔네! 야, 소리 질렀어. 여자애가 알아냈어. 잡아와. 여기 있네. 안 돼. 살칠 생각은 하지 마. 도와요. 아! 진짜야? 장난치는 거지? 그치? 살려줘요. 어디가? 넌 여기 있게 될 거야. 돌아와. 혼란을 일으켜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하자. 아, 네가 이해 못하는 거야. 비교가 되는 거 마음에 들 거야. 중요한 건 활기우기처럼은 안 되잖아. 우리 중 한 명이 되고 싶지 않았어? 받아라, 반역자. 곧 털어내고 웃게 될 거야. 아니야. 어피, 총을 빨리 꺼내자. 펀치백 좀 그만해. 그리고 너, 여기서 기다려. 그래, 허기가 날 구해줄 거야.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천국의 냄새. 나한테 생각이 있어. 웃는 신들의 음식이야. 내 배가 행복하다는 건 내가 행복하다는 거지. 좋아, 조심하자. 이런. 감히 누가 날 방해하는 거야. 안녕 허기우기, 제발 날 좀 도와줘. 뭐야? 넌 나한테 대항할 기회도 없어, 털복숭이. 이런. 곧 알게 될 거야. 방어해봐라. 난 권투 선수라고. 그래. 엄마, 안 돼. 여기선 아무도 널 구해주지 못해. 탈출은 꿈도 꾸지 마. 여자애를 도와줘야 돼. 이런. 속임수는 안 통해. 슬프다, 고약한 크리터스들. 너무 사악해. 탈출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알아낸 것 같은데? 이거 효과가 있을 거야. 기술과 교활함이 필요하지. 난 자유로워질 거야. 입어보자. 귀 좀 봐. 마지막 세부사항. 갈 준비 됐어. 냠냠냠. 문 열쇠 좀 줄래. 자 여기 캔네. 신난다. 이제 나갈 수 있어. 어디 가니? 이 사기꾼 좀 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아 도망갈 거야. 유 간신히 여기까지 왔네. 미안 메리, 내가 틀렸어. 네가 보고 싶어. 널 찾을 수만 있다면. 에비 누구야? 나야. 안녕. 허기우기? 네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아. 진짜야? 네 동생이 파피 플레이타임 거리 3에 있어. 캣레벨 이기는 방법을 알지? 허기 고마워. 메리 조금만 기다려. 인생은 멋져. 크래프티 어떻게 얘랑 나 헷갈릴 수 있어. 음식 갖다 버려. 너 방해당하고 있잖아. 알겠어. 우리 계획이 더 중요하지.
얼른. 그리고 너 다신 이런 짓 할 생각하지 마. 우리 목적이 완성됐어. 좋았어. 해보자. 하지마. 변신 시간. 멈춰. 가만히 있어. 내 동생 안 놔주면 이걸 사용할 거야. 너 우리를 어떻게 찾은 거야? 재밌네. 그건 뭐야? 아름다워. 야옹. 아! 끔찍해. 캣냅이랑 호피는 해결했고. 메리. 역겨워. 동생 집에 가자. 응, 서둘러. 여기 무슨 일이야? 아, 안녕 바비. 애는 어딨어? 무슨 일이야? 아,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언니랑 같이 도망갔어. 서둘러 잡아야 돼. 아, 피자 너무 맛있었어. 몇 개 더 주문해야지. 점심에 먹는 맛있는 피자만큼 날 행복하게 해주는 건 없어. 어, 뭐였지? 이상하네. 꼼짝마, 이 못된 애야. 나 이제 다시 어려졌어. 이제 집에 가자. 시간이 됐어. 좋아, 해냈구나. 아, 힘든 하루야. 메리는 어딨어? 어디로 갔어? 저쪽. 우와, 스마일링 크리터스다. 난 너희가 너무 좋아. 내가 아는 생각 하는 거야? 응. 총 준비해, 친구들. 나 엄청 팬이야. 안녕. 우리도 널 많이 좋아해. 새로운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신난다. 날 입양하려고? 이미 했는데? 집에 가자. 차 왔다. 신난다. 우리가 1등이야. 호피, 너 진짜 빠르다. 너무 빨라. 내 발은 그렇게 뛰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자, 여기가 우리 집이야. 와, 너무 멋져. 너희 멋진 거 진짜 많다. 그리고 다 크리터스 스타일이고.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엠버를 납치해서 뇌물로 마음을 사려고 하는구나. 엠버, 이거 네 옷이야. 입어봐.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야. 입어볼게. 너무 사랑스러워. 속임수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날 사랑했었잖아. 이제 새 친구가 생겼구나. 됐다. 어때? 마음에 들어? 사랑스러워. 완벽하게 잘 어울리네. 너무 편하고 부드러워. 이거 평생 입을 수도 있어. 네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소파에서 뛰어도 돼? 호피, 괜찮아? 당연하지. 점프가 없는 게 말이 돼? 멋지다. 너무 재밌어. 아마 쟤네랑 더 잘 지낼지도 몰라. 신나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야. 엠버, 우리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아? 응, 알고 싶어. 그럼 편하게 앉아서 이거 잘 봐봐. 이거 우리 브랜드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이야. 엄청 열심히 노력했어. 아, 신난다. 봐, 시작한다. 난 호피 홉스코치. 난 활동을 좋아해. 난 바비 베어 허그. 난 크래프티콘. 창의력은 나의 전부야. 난 캣넵이야. 난 누구든지 재울 수 있어. 우린 스마일링 크리터스야. 그치야. 이제 우리 능력에 대해 더 잘 알았지? 와, 너무 멋지다. 너희가 더 좋아졌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족을 선택할 것인지 댓글로 써주세요. 스마일링 크리터스 아니면 허기우기와 키스미씨. 엠버, 선물이 있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당연하지. 고마워. 우리 그려야지. 너 재능 있다. 우리 가야 돼. 그래, 맛있는 거 가져오자. 엠버, 뭐 좀 먹어야지. 엠버 최고지. 맞아, 우리한테 완벽해. 햄버거 가지고 가자. 냄새 좋다. 익으면 될 것 같아. 한 입이면 멈출 수 없을 거야. 피키피기로 변할 때까지. 그럼 우리 중 한 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신 집에 못 가겠지. 그거야. 안 돼. 이런 사악한 계획을 막고 엠버를 구해야 해. 이제 데우기만 하면 돼. 그래, 애들은 찬 간식을 먹으면 안 되지. 곧 또 한 명의 크리터가 생길 거야. 이런 연필이면 영원히 그림 그릴 수 있어. 이게 무슨 소리지? 크리터스, 너희야? 엠버, 이리 와. 내가 잘못 듣는 건가?
함정인가? 이상하네. 앰버, 안녕. 허기, 여기서 뭐해? 넌 끔찍한 위험에 처했어. 뭐야? 무슨 소리야? 크리터스들이 뭔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 아니, 못 믿겠어. 들어와 봐. 아, 내 머리. 이런, 아야. 괜찮아? 일어나서 다 말해봐. 봐, 이게 쟤네 계획이야. 계획? 네가 만들어낸 거 아니고? 직접 봐봐. 쟤네 널 피키픽으로 만들려고 해. 근데 나 픽이 되기 싫은데? 좋아, 들켰네. 앰버 건드리지 마. 아님 날 상대해야 할 거야. 아, 무서워라. 와, 여기서 나가고 싶다면 우리 도전을 받아들여. 무슨 도전? 아, 재밌다. 나 도전 좋아해. 재밌잖아. 왜 기회를 주는 거야? 진정해. 어차피 절대 못 이겨. 도전과 자유를 선택해. 아니면 이걸 먹어야 할 거야. 나 피키픽이 되고 싶지 않아. 아, 거기 받아들여야 돼. 이 도전 통과하고 여기서 빨리 나가자. 아, 알겠어. 할게. 좋아, 쇼를 시작하자. 자, 첫 번째 과제는 댄스 배틀이야. 멋지다, 바비. 넌 진짜 유명해. 근데 나 춤 잘 못 추는데. 선택 여지가 없어. 네가 먼저 가. 우리 댄서가 제일 재능 있지. 그래프티. 안녕, 난 춤 잘 추는 프로야. 절대 나보다 잘할 수 없을걸? 두 번째 댄서는 나야. 아니, 나야. 넌 끝났어. 아니,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랑 크래프트가 제일 잘 추지. 어서 얘들아, 저 둘한테 누가 가장 멋진 댄서인지 보여줘. 어렵지 않을걸. 분명 우리야. 하이파이브. 신나다. 앰버를 픽으로 만들 거야. 여기 여기도 같이. 안 돼, 그러지 마. 어떻게든 해야지. 쟤네 실패하는 거 뭘 준비해. 어서 부끄러워하지 마. 여기 나 무서워. 나도 알아. 앰버 나도야.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음악이야? 여기 맞춰 춤추는 건 불가능해. 점프하는 게 더 나으려나? 아니네. 허기, 나 따라해봐. 하고 있어. 근데 잘 안 돼. 이건 어때? 아야, 내 허리. 허리 다쳤어. 불쌍하긴. 허기, 괜찮아? 미안해, 앰버. 널 실망시켜서. 슬퍼하지 마. 이번 도전 이상했어. 다음 거 이기면 돼. 다음은 음식 챌린지야. 이 아름다운 케이크 중 하나를 먹어야 돼. 먼저 먹는 사람이 이기지. 우리 쪽은 호피 홉스코치. 날 응원해주는 모든 사람들한테 번개가 빠른 인사를 할 거야. 이 속도를 봐. 바람만이 나보다 빠를 수 있어. 확신은 못하겠지만. 조금 어지럽네. 나 완전 충전됐어. 준비됐어. 케이가 내가 간다. 누가 하지? 네가 해. 너 입 크잖아. 안 돼. 나 단 거 못 먹어. 케이크는 네가 먹어. 아, 알겠어. 앉아, 피기 앰버. 이 엄청난 디저트 좀 봐. 매력적이지, 그치? 케이크 다 먹어야 돼. 제발 아프면 안 되는데. 셋, 둘, 하나, 시작. 도전이 아니라 달콤한 꿈이야. 앰버는 절대로 날 못 이겨. 시간이 빨리 가네. 내 운명은 내 이에 달렸어. 와, 호피 진짜 빠르네요. 앰버가 이 민첩한 경쟁자를 못 따라잡고 있어요. 뭐야? 안 돼. 내가 이겨야 돼. 난 나로 남고 싶다고. 얘는 날 절대 이길 수 없어. 와, 앰버가 호피를 따라잡고 있어요. 승리가 가까워졌는데요. 자, 앰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좋아, 해냈어. 내가 이겼어. 멍청한 호피. 잘했어, 앰버. 우리가 점수 땄어. 우리 중 제일 조용한 캣넵이 마지막 라운드에 임할 거야. 나? 드디어 내 골든 타임이야. 네가 해. 아니, 허기, 이제 네 차례야. 그래, 그래, 네 말이 맞아. 자, 탈출 도전이야. 이럴 수가. 이제 어떡하지? 너흰 사슬에 묶였어. 과제는 이걸 푸는 거야. 내 고양이의 유연성이 도움이 되겠네. 난 뭐가 도와주지? 게임을 시작하자. 자물쇠를 어떻게든 열어야 하는데. 열쇠다. 근데 어떻게 가져오지? 시간을 좀 벌어볼까? 앰버를 또 실망시킬 순 없어. 저
점점 더 허기는 피곤해질 거야. 휴식을 취해야지. 그치, 허기? 잘했어, 캔네. 우리 말한 대로. 자, 이제 이거 받아. 어? 뭐였지? 지금까진 계획이 잘 통하고 있어. 이제 도구를 찾자. 어디 보자. 여기 뭐가 있지? 쓸모없는 거네. 저리 가. 아니, 이건 불공평해. 아무도 안 물어봤어, 파란 머리. 좋아, 조용히 할게. 또 뭐가 있지? 바비가 왜 케인의 턱이 필요한 거야? 역겨워. 오, 바비. 너무 진정된다니까. 좋아, 캣넵. 정신 차리자. 드디어 뭔가 쓸모 있는 거야. 이거면 될 거야. 이런, 잘못 던졌잖아. 아니, 아니, 잘 던졌어, 캣넵. 아하하하하. 버터를 지나가는 뜨거운 칼 같았어. 운이 안 좋았어. 그건 네 업보야. 속임수를 쓰지 말았어야지. 됐어, 풀었다. 이겼어. 가서 우유나 마셔. 저러고도 자기가 유연하다고? 느려 터진 고양이 같으니. 허기 잘했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 자유야. 네가 안전해서 다행이야. 이제 집에 가자. 좋아, 가자. 우리 피기가 됐었어야 했는데. 이런 하루엔 잠을 잘 자야 돼. 나 동화 읽어줄 거야? 당연하지. 이불도 덮어줄게. 옛날 옛적에 스마일링 크리터스들이 살았어요. 엠버, 딸, 일어나. 아침 먹고 이웃들이랑 놀 시간이야. 알겠어, 엄마. 팬케이크랑 스무디 만들었어. 일어날 시간이야. 아담스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바비랑 웬스데이 가족들이 같은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이들은 이웃이고 뒷마당을 같이 쓰죠. 조금 무서운데? 하이파이브 바비. 물론이지, 캔. 이 분홍색 사탕의 내구성을 실험해봐야지. 웬스데이 딸은 신이 났고 이제 실험용 토끼도 있어요. 지하실로 돌아갈까, 내 사랑. 여기에 화단을 만들어야지. 마당을 정돈해야겠어. 너무 칙칙해. 물을 더 주자. 좋아요를 받으면 꽃이 더 빨리 자랄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 났어. 내가 네 긍정적인 마음을 낮춰주지, 이웃. 이 식물은 내 작은 관 속에서 더 아늑하게 느낄 거야. 잘 실험. 조금만 더 깊이 묻어야지. 사랑은 장난을 치게 하잖아. 뭐지? 으아! 좋았어. 다 했다. 이제 간식 먹어야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들. 멈춰. 삼키지 마. 이 더러운 손으로. 그럴 수도 있죠. 바비가 이렇게 더러워선 안 돼. 그런 해결책이 있나? 그거야, 비누. 세균에 대항하는 최고의 무기지. 좀 지루하네. 생각해야 돼. 마법의 태블릿. 손에 들고 있어? 엄마, 이거 진짜 멋진 생각이다. 물이 비밀 재료야. 태블릿이 냅킨으로 변했어요.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아, 뭐야. 이제 내 손 완전 깨끗해. 문제 해결. 간단하네. 난 흙이 좋아. 안 돼, 손 씻기 싫어요. 잠깐, 바로 그거야. 허기우기. 지금 당장 실험실로. 이제 제일 흥미로운 부분. 투명 비누 베이스가 필요해. 그리고 염색약 몇 방울. 잘 충분히 섞는 게 중요하지. 코코넛 오일 세 방울. 산딸기 향. 허기우기 모양의 실리콘 트리 필요해. 좋아하는 캐릭터 모양의 비누를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귀여운 괴물이라니. 이제 마무리. 얼굴이랑 앞발을 그리는 거야. 장난감 비누 2-in-1. 어린 소녀라면 누구나 좋아할 거야. 확신해. 이제 물로 넘어가 볼까? 딸, 이 선물 받아. 네 거야. 멋진 허기우기잖아. 이걸로 손 자주 씻어야지. 손에 물 뿌려줘. 내 레시피대로 만든 비누면 손에 있는 모든 박테리아가 제거 될 거야. 이게 바로 청결이지. 웬스데이 같은 엄마가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해요. 바로 이거야. 우리 사랑스러운 이웃을 위한 간식이에요. 초콜릿 케이크잖아. 열량을 전달해야지. 이제 소녀들은 깨끗한 손을 가졌어요. 어떤 세균도 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지국을 도드는 한 입인데요. 이 섬세한 초콜릿은 입안에서 녹아요. 좀 드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난 단 거 안 좋아해요. 더 주세요, 제발. 제발요. 디저트 너무 맛있어요. 이런. 이 좀 닦아야겠다. 당장.
사역이 네 치약달 지루해 싫어요. 나도 싫어. 나한테 꿀팁이 있지. 바비 치약. 이건 어때? 이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 엄마. 지금 바로 닦을게. 어떻게 할 줄 알지? 엄마, 엄마는 천재야. 어떻게 저렇게 한 거야? 이제 작은 바비의 미소가 반짝반짝 빛나네요. 선글라스를 끼세요. 눈이 멀기 전에. 잘 있어요. 고집 안 피울 거지? 그치? 검정색 칫솔? 시도는 좋은데 싫어요. 귀엽긴. 띵. 일 시작해. 어린 웬즈데이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행복하게 양치질을 하죠. 물론 띵도 마음에 들어 하고요. 공게임하는 거 어때요?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뭐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이런 황당한 우연이. 이 공이 웬즈데이 남자친구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이거 해결하자. 누가 스포츠 좀 하고 싶나 본데. 이 감자칩들은 필요 없지. 잘 있어서 친구. 난 아무 잘못 없어. 자 얼른. 나 그냥 접시가 필요했어. 아이스크림에서 나온 막대기. 좋은 냄새 나네. 그건 내 디저트야. 좋아, 간식 먹을 시간은 있지. 이제 일을 시작하자. 직접 테니스 라켓 만들기야. 그럼 애들이 유용한 일에 참여할 수 있지. 정말 천재다. 얘들아 이리 와봐. 이거 좀 봐봐. 이건 네 라켓, 이건 네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뭔데? 공이 없으면 안 되지. 멋진 생각이네요. 이 스포츠적인 아이디어는 애들이 감동을 받게 했어요. 하이파이브 플라스틱 남자. 이런. 풍선 너무 가볍다. 누가 쳐도 전혀 아프지 않겠어. 라켓 줘봐. 엄마 팀도 경기하고 싶거든. 멋진 날이야. 하트 멋지다. 캐는 이런 거 없는데. 하나 선택해. 내가 해줄게. 아... 어? 뭐야? What? 이 글자 새겨진 돌이요. 잘 선택했어 작은 인형. 다투는 안 돼. 멈춰.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스티커가 오래전에 발명된 거야. 피부에 올려놓고 젖은 천으로 닦으면 돼. 그럼 짠! 임시 문신 완성. 마음에 들어. 더 해도 돼? 더? 다 해도 돼. 너니까 해주는 거야. 이 문신들 너무 멋지다 아빠. 아빠 꿀팁이 통했어. 다정해라. 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완전 별로야. 속으로는 부러우면서 질투할 것도 없거든. 나도 이런 팔 만들어줘. 조금 참을 준비됐어? 아니, 뭘 생각해 낼 수 있지? 잠깐, 좋은 생각 났다. 문신을 옮기는 거야. 분명 좋아할 거야. 마음에 들어. 아이들이 문신을 하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웬즈데이 아빠의 또 다른 꿀팁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도장 타투. 빨리 끝내지. 결과 마음에 들어? 멋지다. 내가 뭘 하는지 잘한다고. 누구의 문신이 더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적어주실래요? 같이 그림 그릴까? 창의력을 발휘해봐. 작별의 의미로 주먹 부딪히기. 꿈에 그리던 집들 그리자. 난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검은 성에서 살고 싶어. 난 분홍색이 좋아. 지루해지고 있어. 이웃한테 힘을 좀 줘볼까? 이 귀여운 거미가 효과가 있겠군. 준비됐어 곤충아. 뭔가가 내 다리 위를 기어가고 있어. 아, 무서운 타란틸레잖아. 엄마. 멋진 장난이지요? 이제 그림이 두 개가 됐네. 끔찍해. 이런 도움을 요청하잖아. 알리바이가 필요해. 무슨 일이야? 내 종이를 찢어버렸어. 제가 다 망쳤어. 잘 노는 것 같네. 내가 보여주지 작은 인형아. 어떻게 다른 사람 물건을 망치는지 말이야. 멈춰. 움직이지 마. 켄이랑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바늘 붙이자. 그림이 이상해 보여. 이렇게 하자 바비. 영화 보러 가는 거야. 멋지다. 아빠도 나한테 줄 거 있어? 자 여기. 장난이야. 오펜하이머 앞줄표 두 장. 어때? 나쁘지 오케이. 않네. 재밌는 시간 보내. 그럼 해볼까? 안전이 먼저지. 헬멧이면 충분해. 당겨.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간 동안 아빠들은 일을 시작했어요.
난 내 인생에서 엄청 많은 상자들을 만들었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면 말이야 반은 아니겠지. 맞아, 플라스틱아, 끔찍한 이야기야. 근데 이 집은 꽤 멋진데. 캐노피도 붙이자. 완벽해, 꽉 잡아. 이제 성을 칠해야지. 반으로 나누자. 계획대로 하는 거야. 반은 분홍색, 반은 어두운 색. 애들이 우리 노력을 알아줄 거야. 애들 반응 빨리 보고 싶다. 인정할게. 내가 직접 이 인형의 집 가지고 놀고 싶어. 아, 너무 멋진데? 몇 번만 더 손보면 피카소 같은 느낌이 들 거야. 마스터 클래스를 열어야겠는데? 마지막 터치는 지붕. 벌써 다 했네. 이제 인테리어로 넘어가자. 가구가 없는 인형의 집이 말이 되겠어? 우리 멋진 소파 만들었다. 분홍색과 검정색의 조합으로 말이야. 악몽을 멀리하기 위한 드림캐쳐도 추가. 더 많은 귀여움과 보송보송함. 내 생각에는 폼폼이 좋을 것 같아. 너무 귀엽다. 대박인데. 박쥐들이 우리 딸 스타일이지. 아, 얼마나 좋아할까. 제일 중요한 부분, 바비차. 멋진 바비는 걷지 않아. 아주 인상적인데. 야, 왜 자꾸지? 우리 인형이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 약간 인식이 필요하잖아. 안녕 웬스데이. 안녕 바비. 이런. 인형들 집안에 넣자. 소파에서 주인을 기다리게 하는 거야. 하이파이브 파트너. 우리 너무 잘했어. 어, 벌써 왔네. 엄청 빨리 왔다. 엄청 멋진 인형의 집이잖아. 마음에 들어하네. 그치? 우리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 우리 그럼 화해할까? 좋아. 우리 인형의 집 가지고 같이 놀자. 자, 이제 가방 들고 지식을 위해서 학교 가야지. 엄청 늦진 않았어. 인형도 가지고 와서 너무 좋아. 이게 무슨 난리지? 친구들이 미니 바비 인형에 신이 났어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 네, 금발머리 인형은 모든 학생들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았어요. 웬스데이는 기분이 언짢았어요. 자신의 고딕 인형이 그만큼 좋다고 확신했거든요. 네 바비 쓰레기통에 버려. 뭐라고? 돌려받을 준비해. 이 둘은 다시 싸울 이유를 찾았어요. 아마도 바비와 웬스데이는 친구가 될 운명이 아니었나 봐요. 어떤 세대에서도 말이에요. 조용! 이 작은 애들은 나랑 같이 있을 거야. 우와! 완전 땡 잡았어. 복도를 걸어가야 할 때를 알고 있지. 아무도 없지? 내 컬렉션에 추가해야지. 너무 아름답다. 자, 얘네랑 같이 있어, 예쁜이들. 너무 귀여워. 금방 올게. 웬스데이와 바비는 누군가의 손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그들만의 짓궂은 게임과 장난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안녕 켄. 살아있으니 너무 좋다. 자기야, 너무 보고 싶었어. 자기 몸 상태 회복. 여기 있었어? 앉아있는 거 지겨워. 안녕 내 작은 뱀. 남자친구 한번 안아주고 싶지 않아? 아, 그래, 애정은 니께 아니지. 악수할까? 이걸 원하나 본데. 내 장난 맘에 들어? 뭐였어? 난 항상 이 비밀 버튼을 가지고 다니거든. 저 사악한 장치. 나중에 다시 해보자.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 쟤네만 없으면. 인형의 집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받아라. 그래, 너도 마찬가지야. 난 강한 남자가 좋아. 이들과 함께라면 매일이 새로운 모험 같지. 그치 자기야? 자기가 행복해서 기뻐. 스포츠하는 건 재밌고 동시에 유용하지. 이 남자친구도 이거 할 수 있어? 자랑하긴. What? 댄! 뭐야? 아, 알겠어. 하면 되잖아. 우리의 강한 웬스데이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자신하기만 의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쟤 화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어. 왜 이렇게 밝지? 얘들아, 잘 있었어? 내가 이렇게 놓고 갔었나? 운동하기로 한 거야? 수상쩍은데 말이야. 너희 진짜 먼지 투성이구나. 청소 좀 하자. 몇 초만 있으면 다시 빛나지. 교장 선생님 가셨어. 이제 여가 활동을 해볼까?
그만 떨어, 데니. 어, 노력해볼게. 조심해, 제발. 진정해, 겁쟁아. 아야, 보기 무서워. 눈 떠도 돼. 내 걸작에 감동을 받게 될 거야. 우와, 대단하다. 자긴 타고났어. 고마워, 내 작은 거미. 그럼 너 핑크색 펜, 넌 뭘 할 수 있어? 모든 여자들은 매니큐어가 필요하지. 맞아. 아, 패배자들. 어떻게 감히 도전을 받아들이지. 일어나, 켄. 큰일 났다. 해보자. 이런, 이거 장난꾸러기 칼이구나. 알겠어. 네가 정 그렇다면 날 믿어, 자기. 내 예술적인 생각을 실현하게 해달라고. 아, 쳐다보지 마. 이런, 너무 과했네. 잠깐, 난 더 연습해야겠어. 옷 멋진데? 또 F? 바보들, 누군가가 부모님한테 혼나겠군. 나만 그런 건가? 아니면 캐비넷 안에서 웃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재밌나? 인형들이 잘 있나 확인해봐야겠어. 마이어스 씨가 그리웠어. 내가 환각을 보고 있나? 시험이 내 시력을 망치고 있어. 꽤 평화로워 보이네. 내 폭발적인 혼합물을 위한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볼 거야. 나랑 한판 붙을까, 웬스데이? 싫어, 저리가. 알겠어, 화내지 마. 실험 잘해. 혼자 노는 거 너무 재미없어. 블러시도 조금 하고, 그리고 드디어 매력적인 입술. 바비, 우리 치열한 결투 한판 할까? 아, 뭐한 거야? 여기서 나가, 방해하지 말고. 남자친구보다 화장이 더 중요하군. 벤? 네 여자친구도 바빠. 그럼 우리 같이 할까? 안 몰아볼 줄 알았어. 두려워하지 마. 프로한테 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그래, 좋았어. 움직여, 내 거야. 우와, 나 게임 잘하거든. 내가 이길 거야. 우리가 이웃이라 다행이야, 친구. 아야, 게임 개혁이, 더 이상 적이랑 놀지 마. 내일 시간 있어? 아, 아파. 네가 날 실망시킬 줄 몰랐어. 쟤랑 얘기 그만해. 아니면 끝장이야. 너랑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내 손잡아, 친구야. 꽉 잡아. 안 돼. 넌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어, 켄. 좀 빨리 놔. 너 너무 무거워. 다이어트 좀 해야겠어, 댄. 잘 가. 드디어 우리밖에 없어, 내 사랑.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한번 할까? 아! 내 비밀 밝혀지면 안 되는데. 누가 내 데이트를 망치는 거야? 분명히 소리가 저기서 났어. 싸우는 것 같은데. 지난번엔 앉아있었는데. 어디 보자. 아, 꽉 쥐고 있네. 제자리로 가야지. 그건 다른 문제야, 인형들아. 휴, 갔네. 게임은 생각도 하지 마. 만약 내가 게임기 딸깍거리는 소리만 들으면 내 자신 책임 안 져. 저게 뭐야? 계속해, 자기. 이렇게 일찍? 나 새 동작 배웠어. 나 따라해봐. 저거, 바비는 빛나. 웬스데이는 한숨 쉬지. 저춤 보니까 졸려. 일어나. 그리고 마지막 움직임. 짠! 관심 감사합니다. 이 춤은 저희 진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너희가 댄스 플로우를 폭발시킬 차례야. 댄, 정신 차려. 우리가 더 잘해야 돼. 신난다. DJ띵 잘한대요. 내일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내 어두운 디스코를 볼 수 있을 거야. 오, 박드 사탕. 내가 먹어줄게. 질투나니, 바비? 아프겠다. 내 말은 맞다고.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 그리고 누구 때문인지 알지? 맛있다. 이런, 넌 끝났어. 이 달콤한 이야. 우리 전기 가지고 놀까, 대니? 더 이상 사탕 안 먹을게. 맹세해. 나 놔줘. 제발 도와줘요. 살아남을 기회가 있었잖아. 가만히 있어. 멈춰. 뭐하는 거야? 비명 소리를 들었는데. 의자가 있었나? 없애자. 그럴까? 친구들한테 가고.
얌전히 있어. 이제 좀 낫네.